복화술사 수잔쌤 그리고 코리와 레아의 별별 이야기 여행.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환한 짓네. 잔디고 잠깐만 기다려. 왜 그러세요? 지금 왜 서? 아니 너 지금 무슨 일 있어? 열나니? 안 나는데요? 아니 무슨 일 있는 거 같아서. 근데 아, 너 뭐 그거 노래 연습한 거야? 네! 저 이거 들었거든요. 아 이 노래 네가 그거 누구한테 불러주려고 준비한 거니? 아니요. 여기서 지금 계속 아까부터 부르고 있지 않았어? 네 그런데요. 스승의 은혜는. 그러니까 그 노래 저기 나한테 불러주면. 어? 네? 선생님 누군데요? 야! 내가 아까 부르고 앞에 스승이 이거 했잖아. 네, 스승이 뭔데요? 헐 모르는 거야? 네. 스승이 선생님이란 뜻이잖아. 어? 진짜 그런 뜻이에요? 그럼 넌 스승이 뭔 줄 알았어? 그냥 스님인데 아니야? 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제발. 나 진짜 그건 줄 알았어. 난 또 감동받았구만.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준비한 줄 알았단 말이야.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? 네 아니었거든요. 아 끝까지 거짓말도 못하고 진짜. 거짓말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래. 아 여러분 진짜 우리 코리는 말이 안 된다 그쵸? 야 너희들도 그랬지 그치? 조용히 하라고 좀 제발. 네? 너 진짜로 그거 모르고 연습한 거야? 선생님한테 불러준 거 아니었어? 네? 아 말을 잡아 간지럽힌다. 아 간지러워. 코리야 사실은요 배운 거예요. 노래 배운 거야? 네 선생님한테 부르려고.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선생님한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? 선생님 기분 좀 나쁘려고 보인다. 그런데 좀 깜짝 놀랐다. 코리는 매일 막 밖에 나가서 이상한 노래 막 부르잖아. 가요 막 부르고. 예.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불러주려고 그 노래 배워온 거라고? 네, 있잖아요. 저 그동안의 얘기는 못했거든요. 여러분, 이제 코리가 선생님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네요.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놀고 얘기하면서 코리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도 오네요. 항상 말을 안 듣고. 네. 소리 지르고. 아, 막 불장난하고. 네. 난리가 났다니. 이제 드디어 형님이 된 거야? 네. 그렇기도 하죠.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뭐 그 노래하고 그냥 노래만 딱 준비한 게 아니라 뭐 저기 뒤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든지 뭐 꽃이라든지. 없는데. 응? 진짜 없어? 네. 뒤에 진짜 없잖아. 안 갖고 왔는데요?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야? 네. 딱 노래만 준비했어? 예! 왜요? 아, 나 그래도 나 좀 기대를 했는데. 뭐 손편지 같은 것도 없어? 진짜 너무하다. 감동받았다. 진짜로 없냐고. 네 아직 안 됐잖아요. 아 스승의 날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야. 미리 연습한 거였어? 네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온 건데. 그러면은 나 저기 15일을 기대해도 되겠네. 선생님 응? 그동안요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. 코리야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. 나는요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지 진짜 행복하거든요. 너도 그래? 네. 그리고요 선생님은요 내 친구예요. 맞아 난 네 친구야. 선생님이랑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계속 만나면서 재밌게 놀아줄 거야? 네 선생님.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. 그래서 그날 딱 그날에만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예, 선생님은 얼마나 힘드신지 생각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
선생님이랑 약속한 건 꼭 지키고. 아, 그렇게 하면 뭐 선생님 너무너무 파라다이스일 것 같아. 그게 뭔데요? 천국, 천국. 그 정도예요? 그 정도야. 그리고 코리는 선생님한테 큰 의미가 있어. 우리 코리를 만나는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. 친구들도 할 수 있겠지? 야, 내가 좀 대단하지 않니? 코리야. 네? 사랑해. 저도요. 스승의 날 축하해요. 나중에 그거 선물을 꼭 줘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코리와 레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줘.